저번 주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 봐야겠네. 우리 한별이 한 소리도 세아 세윤이 세민이도 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 야 사모님이 보니까 대답도 명한이 선생님이랑 하는데 정말 잘하던데. 자 우리 사람들 있잖아. 니연아 오늘 예배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래. 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꽃 보러 가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장난감 가지고 놀러 가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어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를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맞는 거를 내가 이걸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아야 너는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이 나무를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방주를 다 만들어져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40일 동안 뭐가 막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져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배가 하나님이 둥둥 뜨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배 속에는 누구 들어갔지? 가은이 배 속에 누가 와 노아의 가족과 암수 모든 동물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딱 약속을 줬는데 그게 뭐였을까? 우와 진짜 너무 멋져요.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 운동을 준비해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 방주 운동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이 또 경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산 꼭대기까지 와 저 하늘 끝까지 이름을 내자 이랬어요. 사모님이 저번 주에 일본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말 할까? 와 가은이 그 가은이 아빠랑 있잖아. 아빠가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가 딱 혼자 있잖아. 거기 간사님들이랑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 찍고 또 막 있잖아 인터넷인데 아빠가 일본 자 중국 가면 무슨 말을 할까? 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면 무슨 말해요? 와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언어가 아프리카, 미국, 일본, 중국 왜 말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틀린지 오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틀어주세요. 저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어, 자 빨리 보세요. 자 일곱 번째 이야기 바벨탑.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자녀가 태어났고 땅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땅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성과 탑을 쌓고 도시를 이루어 살기로 계획하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성을 세웁시다.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읍시다.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느새 잊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 튼튼한 건물을 짓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벽돌 사이의 틈을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여 더욱 튼튼하게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어요. 탑을 높이 쌓고 역청으로 방수를 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심판하신다 해도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한 종족이고 그들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일을 시작하였다.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시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어요. 어이! 여기 벽돌 좀 더 가져다 줘! What? What's the matter with you? 왜 그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언어가 뒤섞여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자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성과 탑을 쌓던 일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여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있잖아. 우리가 어디까지 탑을 쌓자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탑을 쌓자고? 어? 자, 우리 니언이 어디까지 탑을 쌓자고 그랬지? 하늘까지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높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될까요, 니언이?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 하나님 있잖아. 러시아말, 한국말,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몰아다려서 탑 쌓는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했대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 따라합니다. 바벨탑. 바벨탑.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 야, 우리의 이름 나는 최고야. 자, 우리 니언이 나는 최고야, 최고. 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최고야. 그럼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와, 우리 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어? 기뻐해요. 우리 니언이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화됐어요. 자, 우리 가은이 누구를 최고의 지식인 누구를 높여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님 있잖아 각자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공부하는 것도 장난감 갖다가 탑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있잖아 찬양하는 것도 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가 누구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하나님이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어, 그 다음에 천국 시민. 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늘 보자는 누가 하늘 보자야? 하나님이 있잖아. 여기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우리 있잖아. 딱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이야, 니언이가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리네. 어, 한별이 한 소리가 집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대요. 자, 우리 하율이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있잖아요. 일어서셔가지고 야, 니언이를 내가 온전히 지켜줘야지. 자, 우리 서아도 내가 온전히 안아주고 지켜줘야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주한이도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자,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떤 축복?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를 안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와,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누가 파송하지 지금 이 시간? 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요. 천사를 파송해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한대. 근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이거 내 거 돼요?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내 것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됐대요.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 자기가, 나는, 바울은 있잖아, 나는 내가 하나님은 최고 잘 섬겨 교회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 내가 이게, 나는 이거를 꼭 해야겠어 생각하도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 희미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 본받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잖아. 아침에 눈을 떠도 새벽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도, 그 다음에 혼자 하나님 밤에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혼자 있어도 항상 뭐를 했을까요? 혼자 있어도 뭐를 했을까, 가은아?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 아무리 잘 섬기고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내가 맞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 하나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고 항상 자기를 내려놓는 갈라디아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광 돌릴까? 하나님이 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세워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나중에 어디 가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미 예배가 천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전도자를 본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축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있잖아, 혹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는 모든 일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약화시키는 건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높이는 건지, 하나님 이게 가장 복음에 유익된 건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바르게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멋있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